안녕하세요. 무의식 암기 K대표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무의식 암기의 스마트 MP3를 알아보는 그러한 코너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만드는 스마트 MP3 책인데요. 이 책의 텍스트 내용을 MP3 정보에 넣고 반복을 어학기 형태로 만들어서 암기, 복습, 퀴즈 등의 각각의 MP3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정보와 어학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앞에 스마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MP3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실제 스마트 MP3의 모습인데요. 앨범 그림에 텍스트 정보, 그리고 가사 정보에 이렇게 퀴즈와 함께 텍스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MP3를 플레이해 보시면 이렇게 앨범 화면에 텍스트 정보가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가사 내용을 보시면 퀴즈 형식으로 책의 내용의 텍스트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때문에 책이 없어도 바로 MP3만으로도 공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MP3는 기능에 따라서 3가지, 5가지가 나누어지는데요. 이제부터는 5가지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스마트 MP3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3번 반복 후 퀴즈를 할 수 있는 암기 모드입니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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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빠르게 한 번 반복하는 복습 모드입니다. News. 뉴스, bake, 굽다, past, 과거. 뜻을 맞추는 퀴즈 모드입니다. 잠깐 텀이 있습니다. news, bake, 이때 뜻을 맞춥니다. past. 스피드 무한반복 10인데요. 10번 반복합니다. 중국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你好, 您好, 你好, 您好. 이렇게 10번 반복합니다. 您好. 이 모습이 스마트 MP3 파일 구조인데요. 핸드폰에 들어갔을 때 잘 볼 수 있도록 목차의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동영상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스마트 MP3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다운을 하시고 압축을 푸시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